주시고 이제부터 혼바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바 공연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장기 자랑 시간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한국의 남자 올려드립니다. 가자! 헤이! 마시고! 여러분들 반응 많이 보여주시고 호응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 한 곡 할 동안에 제가 이제 이번에는 유심히 보고서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드리려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잠시나마 좀 호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죠? 삼각관계라는 노래를 신나게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박수하고 감사하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저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받는 거야. 가자! 기억에 놀러 오셨으니까 신나게!
진짜 이 앞동네 여기만 보고 공연하고 싶네. 여기만 보고 공연하고 싶어. 네, 아유, 네네. 진짜 우리 누님은 능력이 좋으신가 봐. 남자분 세 분을 데리고 다니시네. 네, 아이고, 능력자네, 능력자. 우리 형님, 형님도 능력자네. 여자 아까 이 세 명이나 데리고 다니더라고.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보통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많거나 밑에 요놈이 좋거나 둘 중에 어떤 거예요? 아, 밑에 좋다고? 야, 진짜 끝내주네, 끝내줘. 부럽다, 부러워. 자. 이것도. 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셔틀콕인가, 셔틀콕. 안 간다! 약간 감독 같은 줄 알았어. 와, 저만 좀 이제 감독이 좋아. 아니, 이거 형. 콩이 좋았어. 콩이 좋았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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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드립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돼. 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문제 하나. 문제를 맞추시면은 그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동물 중에서, 넌센스예요, 넌센스. 동물 중에서 높은 곳에서 애를 낳는 동물이 있습니다. 어, 누가? 손 들고 말씀하세요, 손 들고. 네. 방금 뭐라고 한 것 같은데? 비슷한 얘기가 들린 것 같은데. 예. 하이에나, 예, 맞췄습니다. 예. 높은 곳에서 애를 낳는 동물이 바로 하이에나죠. 하이에나. 높은 곳에서 애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 주세요. 하나 주세요. 아이고, 진짜 센스가 넘치시네. 센스가 넘치셔. 야, 여기서 우리 보람의 품바 개그가 통하는 거야. 유식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셔. 문제 하나 더 나갑니다. 이번에 넌센스인데 과일 중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이 어떤 과일인지 아시는 분? 하이에나 맞췄으면은 네. 네. 뭐라고요? 학과. 아, 학과는 과일이 아니죠. 네. 힌트를 드릴게요. 복숭아인데 무슨 복숭아일까요? 복숭아. 네, 맞췄습니다. 맞췄습니다. 예, 맞췄습니다. 천도. 천도 복숭아죠. 천도 야, 복숭아. 양산 클럽. 네. 이분들이 야 서울 백대 나오신 분들이야. 진짜 아, 네, 집에서 인터넷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드민턴보다는 인터넷을 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야, 근데 네. 근데 너무 오늘 지금 선물 너무 많이 푼다 풀어. 지금 분위기를 봐서 하자 이제. 그래요.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를 내고 제가 이제 분위기를 보고 나서 이제 호응도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철수하고 영희하고 같이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했는데 달리기가 끝나고 철수하고 영희하고 성별이 바뀌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네, 제 코트 입은 우리 잘생기신 우리 형님. 네. 네, 정답, 정답, 정답. 맞았습니다. 철수하고 영희하고 성별이 바뀐 이유는 철수는 존빠지게 달리고 영희는 존나게 달려서 이게 성별이 바뀐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럴 때는 네, 아이고 참 정말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정말 센스가 넘치시네. 어쨌든 저 칠순잔치 갔더니 아무도 못 맞히더라고. 자, 그럼 이제부터 한 곡 더 올라가면서 바로 이제 장구 공연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운사랑 올려주세요. 미운사랑. 네, 미운사랑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다음에 저는 이제 스키다시, 스키다시, 스키다시고 이제 저 아르미 품바 정말 신명나게 장구 치면서 노래 엄청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주시고 이제 노래 준비됐으면 노래야! 노래야! 그럼 가자 외쳐주세요. 노래야! 가자! 가자!
밥비 먹은 영예신이 아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전 들어가고 이제 아람이 분마님을 모셔서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진짜 제 원맨쇼 막간을 이용해서 원맨쇼 보여드릴게. 에코 들어가자, 에코. 오토바이 소리, 오토바이 소리 들려. 그거는 짜장면 배달 오토바이고 경주용 오토바이 갑니다. 경주용 오토바이. 그리고 혹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 만에 가는 열차 이름 아시는 분? KTX 잘 아시네요. 어저께 칠순잔치 갔더니 어떤 할머니께서 KTX인데 SKT 이러시더라고. SKT가 아니고 KTX. KTX는 시향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시끄럽고 뒤에는 조용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박수 좀 빨리 좀 주시면 안 될까? 숨 넘어가게 생겼어. 자, 그러면은 이제 아린 부모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찬 박수 한턱 갑시다.